맞대결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경동 감독이 이끄는 창원시청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임채훈 골키퍼가 장갑을 끼겠습니다. 이용, 김주원, 오윤석, 이재권, 최명희, 한지원, 한승환, 이강욱, 태현찬, 루안이 먼저 나섭니다. 이끄는 포천시민축구단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명근 골키퍼가 장갑을 끼겠고요. 김태은, 이충, 김한빈, 이규로, 장백규, 조반, 김영중, 김동률, 노영훈, 이광재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야 하는 창원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확실히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떤 공격적인 패턴들 그 중에 하나가 이재권 선수를 활용한 공격이었는데 이재권 선수가 순간적으로 중앙에서 공격적으로 침투를 하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김영준 선수의 득점포가 다시 살아났다는 점 그 점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주심의 힘찬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팀의 11라운드 경기 출발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빨간색 상의 유니폼의 창원시청 축구단 그리고 오른쪽 흰색 상하의 유니폼의 포천시민축구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역시 그동안 보여줬다시피 이렇게 포천시민축구단 3백으로 오늘이었는데 이 그런 걱정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오늘 경기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뺏어왔던 창원이고요. 태현찬! 아크정은 왼발! 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순간적으로 이 포천의 선수들이 집중력을 놓쳐 준비합니다. 길게 가는데요. 뒤쪽에서 오른발! 네. 다이렉트 발리 슈팅, 골문 위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이 바람을 타고 이 바깥으로 이 꺾인 상황에서 사실 슈팅하기 쉽지 않았는데 그들 일단은 뺏어냈던 포천. 네, 좋습니다. 네, 이광재 선수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노영훈 왼발 크로스에 올라가는데요. 자, 네. 뒤쪽으로. 자, 세컨볼 있죠? 박스 근처 조한의 오른발. 네. 굴절되면서 골키퍼 임채우리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물론 수비에 블로킹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 슈팅에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지 않... 수비들이 답답하게 하고 있는 루안이고요. 튕겨져 나온 공 받아냈고요. 박스 안쪽! 돌아서면서 뒤쪽으로. 자, 올라와야죠. 한 번에 크로스에. 자, 오른발! 루안! 자, 세컨볼! 잡아냈는데요. 자, 창원! 최명희가... 네... 수비 잘 빠져나왔습니다. 중앙 쪽으로. 아, 네, 좋습니다. 압박 잘 빠져나왔습니다. 오른쪽에 뛰는 선수가 있는데요. 직접 오른발. 자, 네. 장백규의 오른발 슈팅. 자, 지금 역습 과정 굉장히 좋았고 굉장히 많. 오른쪽에서 장백규의 오른발 감아줍니다. 자, 헤드 클리어링 안쪽에서 접을 잡고 김동규. 네. 다시 한 번. 포천시민축구단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자, 지금도 김영준입니다. 역시 최근 득점 감각이 굉장히 좋았던 김영준인데 이번 이 찬 이재권. 자, 지금 잘 봤습니다. 최명인데요. 안쪽으로 날카로운 패스에 박스 안쪽. 자, 태현찬. 오른발! 자, 옆구물입니다. 네, 추가 시간 2분이 소요되면서 이렇게 2022 K3리그 11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포천시민축구단의 전반전 경기 스코어 1대0으로 포천시민축구단이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자, 포천시민축구단이 그동안 조금은 아쉬웠던 경기력을 굉장히 반전시키면서 일단은 선제골을 놓고 이렇게 전반전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이 오늘 물론 이 수비적인 측면에서 불안한 장면들 몇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이겨냈고 이 공격적인 측면에서 오늘 경기 앞서고 있는 것은 포천이 되겠습니다. 네, 양팀의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포천시민축구단, 오른쪽에 창원시청 축구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창원시청은 교체를 통해서 어떤 포메이션의 변화를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교체에서 나간 선수들이 그대로 이 교체에서 나간 선수들의 위치를 뜰 것으로 보이고요. 이 포천시민축구단의 경우에는 지금 선제골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전에 보여줬던 어떤 수비적인 안정감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박동훈 교체에서 들어오자마자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요. 박스 안쪽으로. 자, 지금 네, 루안. 자, 루안의 왼발! 자, 들어갔습니다! 루안의 동점골! 스코어 1대1! 창원시청 축구단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균형을 맞춥니다. 자, 확실히 교체 카드의 효과를 바로 본 창원입니다. 지금 왼쪽 측면 교체 들어간 박동우 선수가 한
차례 흔들어줬었고 이 중앙에서 스루패스가 들어갔었는데 사실 지금 이 루안 선수는 오프사이드 위치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포천의 선수들이 다소 집중력을 놓쳤고 순간적으로 상대에게 공간을 허용한 그 틈을 타서 루안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잘 마무리해줬습니다. 네, 득점을 한 이후에 상당히 쿨한 세레모니를 보여주고 있는 루안. 휘슬이 불렸는데요. 루안 오른발 잘 들어갔습니다. 루안의 역전골. 스코어 1위. 지금 굉장히 과감하게 정면으로 차면서 득점에 성공하는 루안입니다. 자, 후반전 시작한 지 6분이 채 되지 않아서 두 개의 득점을 성공시키는 창원시청 축구단. 자, 전반전에 1대0으로 마무리됐었는데 이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었는데 후반전 들어와서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오윤석 직접 들어가는데요. 오른발 슈팅! 아, 네, 좋았는데. 약간 덜 감겼습니다. 자, 지금 이 덜 감기긴 했지만 이규로. 네, 아, 네, 좋은데요. 헤더 이후에 자, 박스 안쪽입니다. 왼발! 로켓 떴습니다. 자, 지금은 이 순간적으로 이 상대 수비가 한쪽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루안 코너 플래그 부근 등지면서 네, 2022 K3리그 11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포천시민 축구단의 맞대결 이렇게 양팀 경기 종료됐습니다. 스코어 2대1로 창원시청 축구단이 오늘 경기 승점 석점을 가져갑니다. 네, 창원시청의 용병술이 정말 대단했던 후반전이었다. 그리고 경기 결과가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역시 교체의 전술 때문이었다라고 판단했던 이 오늘 경기가 되겠는데요. 물론 포천